따르면 아크큰이라는 자카롬의 고위 성직자가 종교의 근원을 갉아먹는 바락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바락이 그녀는 자신의 무수한 종교를 파괴할 것을 알고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크카는 오랜 기도 끝에 문득 성전 사단을 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재밌어지는데?
지난 칼데움에서 아버지와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트리스트럼의 남을 다른 이들을 구하려 애쓰셨다던지 뭐 성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